선수 기다리도 키를 하나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요. 어, 푸시 좋아요. F 선수 사과. 네. 그런 동안 드래곤. 아 이게 이거 정석 정석 블루 타이밍에. 네. 오리아나 블루 먹을 거 알고 먹은 거 맞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득 챙겨가고 있는 MIG 플리츠. 네. 총 들어왔어요? 어, 차 잘 피하고요. 이게 너무 어, 무리한 다이브를 왔어요? 너무 무리한 다이브를 하면 쉔 때문에. 네. 어, 네. 그런 동안에 쉔 CS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텀 케인이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키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이템이 단검 하나 도란검 그 차이로 벌어졌고요. CS 다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우는 센스.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거든요. 저거 다음 줄 기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좋네요. 100킬로 하셔. 이런 못 들어오죠. 부시를 아예 점령당했기 때문에. 네. 네. 손에 쉔까지 있어서 엄두를 못 냅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와드 들고 있는 건 피가밖에 없고요. 6레벨. 6레 됐어요. 녹턴 궁이 중요합니다. 이게 케네이 지금 딱 전멸이 없는 타이밍인데. 저 넬리스도 올라와요. 거리 자체가 저 케넨 잡는 거는 쉽지는 않고 쉽갔어요. 아 넬리스입니다. 지금 봤어요. 와드로 보긴 봤어요. 도발. 고치 거리 두지 않기 위한 플레이죠. 자 이제 추격마! 추격마! 보호마! 한대! 자, 한 아, 저, 아 이거 잡네요 블루 선수. 솔길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블루로 먹어왔어요. 블루를.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솔킬을 만들어냈고 CS 차이도 더 벌릴 수가 있고요. 네. 쿠로는 예. 로밍을 통해 받아온 킬인데 허무하게 솔킬 해주면 이거는 사실 좀 크죠? 네. 쿠로 선수 오늘 아까 1매치부터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 결과적으로 아까 베인막탄 먹으려고 전멸 썼던 게 네. 후회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좀 순간 커니 확실히 꼴딴 느낌이 들었던 게 니달리가 이제 스킬을 잠깐 허공에 쓰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답은 조용합니다. CS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사과 선수. 근데 이 정도면은 필레 선수 입장에서 뭐 웃을만하죠 이 정도 CS 차이면은. 사실 되게 갱단에서 죽지 않아도 케인데 쉐닝구도 하면 이 정도 CS 차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죽은 거에 비하면 거의 이거는 프리파밍이죠. 거의 다 케인은 투도라는 검입니다. 알락 안 썼거든요 아까 탑에서. 네. 자 일부러 지금 막타만 이거는 딴 거보다 라샤 베인이 그러니까 라샤 백효가 앞에서 무리해서 앨리스 콜하고 그거 이제 신동통 같이 가서 죽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 근데 그 시나리오도 슬슬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방금 그 피해 선수의 도발이 굉장히 좀 센스가 좋았던 게 녹턴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 쉔 도발을 통해서 녹턴 칸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쵸. 콜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리스 심지어는 저런 거 하나하나 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빨리 미웠습니다. 아, 리스의 백업이 늦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녹턴이 근처에 있거든요. 네. 오려나 못 물죠 이거. 미드가 먼저 밀렸다는 건 좀 의미가 있죠. 야 쿠로 CS도 벌려놨고요. 미드 니달리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대표적인 챔프거든요. 자 핑화 싸움 반톤 봐야죠. 내려가고 내려가요. 성공 쉔도 올 수 네, 이게 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 보호막의 차이 쉔 넘어고요. 정화 싸움 빠집니다. 공포 흡혈 흡혈 야 베인 야 우리라샤 끝났어요. 자 탑에서 싸움 넘어지고 됐죠 쉔이. 이거 끄는 거죠 끄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저한테 기분 좋아요. 니달리 1대1. 자 상대 안되죠? 이거 충격파마 좀 위험한데요. 자 충격폼이나 안경 마저 위험해요. 근데 딜이 조금 부족? 고치! 아 다가올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기에 중요한게 귀화하다 창맞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하다가 차단했죠. 거기다가 지금 팀원을 완벽하게 믿고 그냥 쏘나만 1점선. 그렇죠. 선 공으로 잘 쉴드 쳐줬고요. 이 장면이었는데 속박 걸리면서 앞구르기 팔찐 걸었지만 그런지 말든지 쏘나만 봅니다. 네 그렇죠. 보호막 쓰고 추가적으로 쉔도 보호막 걸어주고요. 녹턴 달라붙으면서 죽을 때 되니까 쉔궁
이거 쉔더 못 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호막만 믿고. 야, 실제로 공포한 만큼 공포 걸리면서 나샤가 속박으로 마무리. 이야, 그 흡혈 센스 볼펜이네. 물론 희생으로 쉔이 전사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탑이 밀렸어요. 네. 베인, 오, 백그도 진짜 상남자인데요. 스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자신이 싸워서 이기는 각을 확실히 알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켄에는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고요. 정령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쉔은 바텀은 확실히 주도권 쥐고 있는. NGI의 미친 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지금 니달리가 약간 좀 말린 게, 니달리도 사실 템이 좀 안 나오면 이도저도 아닌 챔피언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템트리 자체가 지금은 딱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템트리예요. 지금이 사실 최악의 타이밍이죠? 저 아이템 빌드는. 네. 오랑검 나왔습니다. 메인 세요. 자, 다 바텀으로 내려오는데. 그치, 전멸을 피하고 빨리 피하고 선공. 자, 근데 이게 4인갱 5인갱이에요? 어? 이게 5인갱! 네! 자이라 궁 좋습니다. 어? 베인 뭐란 거야? 아쉽네요. 네, 이거 죽긴 죽었는데 미드 쪽에 잘 맞아. 미드 쪽. 어, 꼬꼬 선수 꼬꼬가 너무 많이 맞았죠. 그리고 자, 미드가 근데 2차 밀려요. 미드 2차. 이거 녹조도 2차 갑니다. 잘 밀죠 둘이. 그 자, 또 쉔도 탄 밀고 있고요. 이게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니달리가 글쎄요 미드 쉽게 말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니달리 라인 클리어 능력을 라인에 밀때 강한 거죠. 밀었습니다. 2차 아, 밀렸어요. 막아주고 반응속도 좋죠. 이거 탑도 밀리거든요. 드래곤을 죽인 했습니다만 미드 2차와 탑 이거는 드래곤 해도 이득이죠. LGIM이 왜냐 LGIM 지금 조합이 글로벌 조합이에요. 타워 구성 완전 유리해지거든요. 드래곤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탑 두 개를 밀었습니다. 특히 미드는 2차 피타까지 밀어놨어요. 네, 이러면은 네. 어 레드까지 이분 많이 챙겨가는 LGIM. 이러면 LGIM 가뜩이나 아 그 MIG는 가뜩이나 그 미드 니달리아는 정말 그 이니시에이팅 약한 조합을 골랐는데 이렇게 타워 다 뻔뻔 뚫려버리면은 언제 이니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출도권 뺏기고 그러면은 밖에 못 나가거든요. 못 나가요. 물론 뭐 글로벌 골드는 비슷비슷하고 뭐 다소 앞서긴 합니다만은 네. 투탑이 밀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더욱더 주도권을 쥘 수 네. 있는 쪽은 LGIM 2팀이에요. 나갔다가 불 꺼지면 죽거든요. 그렇죠. 자, 페인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조합상 지금 누구 하나 독톤에게 물려도 생존을 장담하기 아주 힘들어요. 챔피언 구성이 그렇죠. 앨리스 말고는 다 탈출이 좀 애매한 챔피언들이라. 이렇게 풀리고! 멋진 장면! 이런 게 대박인데요? 자, 노란검 쓰고요. 쉔 날아옵니다, 쉔. 니달리 저마 우리 하나 잡아내고요. 잡았어. 녹턴 쓰여, 녹턴 쓰여. 지금 캐나왔습니다. 녹턴 쓰여. 공포 걸고 이쪽으로 라샤 등장! 라샤의 발목을 보는 플레이가. 자, 스네어. 스네어. 에, 16번 놓고요. 베인한테 바텀이 도발! 아, 이쪽도 도발! 녹턴 캐시드! 자이라 죽어도! 낚았어요! 자이라 죽어도! 자이라 죽어도 죽었는데요 그걸로! 그러면서! 자이라 죽고 캐렌 잡으면서 녹턴 더블킬! 그러면서 베인은 바텀 밀고 있어요! 야 방금 장면 대박이었는데요? 진짜 멋있었죠! 날아가면서 녹턴에 공 붙이는 건 전 이런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불 꺼져서! 몰랐어요! 네! 보시면 공 미리 해놓고 와! 충격파를 마치 재는 듯한. 그니까 눌러서 도착하기 전에 미리 눌러서요. 그렇죠, 미리 눌렀어요. 반응 못하겠죠? 야, 존댓 사망하고요. 야, 이거 MIG 시점에서 보면 더 대박이겠는데요? 어이가 없죠, 약간. 왜, 네, 이거 가능하면 MIG 시점으로 꼭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워밀리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장면 그대로 나왔죠. 밖에 못 나갑니다. 여기서 라샤 선수가 끝까지 시간 잘 끌어주면서 네. 순간 사가 선수가 이렇게 네. 헤맸죠. 잘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라샤 선수가 중간중간에 녹턴으로 공포를 계속 넣어줬어요.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공포를. 그동안에 랜드마크 건전 중이고요. 백효 어, 자 크레센도 탈진까지 네 남잔데요. 뭐라고 뭐 쓰고 쫓아오나요 이거를? 어,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예측했어요 3타 오오오 이거 크리 터졌으면 1% 크리 하지만 안 터졌고 네 전사
근데 이런 무섭죠? 약간 너무 패기 부리는데? 잡았는데도 약간 손이 떨리는. 그렇죠. 부들부들. 네. 분명히 베인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몸소 느꼈을 겁니다. 베인이 강력한 게 아니고 저 선수가 대교. 네. 야 도발. 미녀 많아요. 미녀 믿고. 미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거. 어 우리 쉔 잘 버팁니다. 아주 거인어리 때 하나 더 갔어요. 네. 갔어요. 네, 애초에 캐넨이 라인전 초반 단계 넘어가면 약간 타이밍이 오죠. 존냐의 모래식이 나온 캐넨 방금 밑에 쪽으로 조금 손을 닿습니다. 자, 하지만 맵 주도권을 쥐고 있고 라샤 선수가 적극적으로 핑화 활용해주면서 네. 와드 지워지고 있거든요. 템트리 자체가 니달리가 핵창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좀 핵까지는 안 되는데 미사일급을 좀 많이 던지는 템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한방 변수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 녹턴이 있어요. 도망가면서 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라샤 근처에서 어 묶었어요. 묶었어요. 자 이거 소나 갈 길이 네 왼쪽으로 가면 좀 위험하죠. 예언자 연약까지 먹고 라샤 선수 적극적으로 주도권 치고 있고 그 사이 베인은 지금 크고 있다는 거예요. CS 차이 50개 나고 있습니다. 원딜끼리 이거 베인 한 번 더 밀고 합류하면서 녹턴 이니시 걸면은 이게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블리치는 어 근데 포킹 좋습니다. 이거 밀어야 되는데 페인 올라오고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쉔궁 있어요. 쉔궁 있어요. 아이라고 이게 무서워요. 녹턴궁에 쉔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겹다! 내려와! 자이아 지겹다! 쉔 날아와! 쉔 날아와! 페인 왔어요! 페인 왔어요! 페인! 잡혀도 이득이죠 이거는. 다 죽이잖아. 다 잡았죠. 다 저 충격파. 아 오늘 쿠로 선수 너무 좋은데요 컨디션. 이게 이런 식으로 반격할다는 거를 MRG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선 충격파 타이밍을 가늠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녹턴이 들어와서 충격파 쓰겠지 뭐 이런 구도였지 뜬금없는 네. 타이밍. 아 쿠로 선수 이거 역제에 밀립니다. 이거 누가 생각해도 다시 볼까요? 공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자 여기 이 장면이죠. 지나고 네. 여기서 창 맞고 한참 마지막에 딱 깨는 타이밍이에요. 와 4명이 그러면 노선 타고 오고요. 조냐를 못 쓰고 라일라 선수가 베인드 걸고 바로 타격 스크래퍼. 와 이것도 공포 딱 터지고 앞으로 가는 센스까지. 네 쉔이 배달 줬죠. 이러고 베인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한타 네. 대승리였죠. 네. 뭐 이 와중에 순간적으로 베인 타겟팅한 MRG 집중력은 좋습니다. 아니 시작이 좋지 못했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자 억제기는 지켰습니다만은 억제기가 포탑까지 깨진 상황. 글로벌 골드 4000골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라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엘자임은 탑에서는 쉔, 베인은 봇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는 구도를 앞으로도 언제든 타이밍 잡아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베인 이번에 스택 딴검. 글로벌 골드 자체는 4000이지만 그거 이상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구도는 게다가 미드 니달리가 지금 이렇다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상대 타워를 밀어넣고 포킹한다는 어 이런거 좋아요. 어 블루는 그래도 뺏어오네요. 네 상대를 생각하겠죠. 타워를 밀어넣고 포킹한다는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토니가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거 미드 포탑 없어요. 지금은 MIG가 그 조합의 강점을 살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드래곤 가져갑니다. 또 차이 벌려놓죠. 챈도 어느새 아이템 잘 나왔고요. 태양 불꽃망 또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바텀 스피드 푸시하는 챈 나머지 흩어져서 맵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거리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 무서운 살얼음길이죠 이게 지금. 네. 떨어지면 절벽에 외나무다리입니다 MIG 입장에선. 자 또 쉔 궁 타이밍. 유통 궁도 있고요. 충격파 있고요. 이거는 엔지아임이 알아요. 굳이 안 싸워도 바텀은 쉔이 미니까. 그렇죠. 바텀 2차 들어오게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충격파예요. 저 그렇죠. 자 근데 저 포탑이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밀고 싶거든요? 근데 또 욕심내면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어 이번에 실패! 이번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콤보예요! 네 어려웠어요! 그런 자면서 쉽게 안 나옵니다! 자, 오! 자, 그냥 잘 잡혔어요! 자 베인 잡혔습니다! 베인 잡았습니다! 베인 잡았어요! 올려놔!
사인 좋아요, 사인 좋아요. 오리아나가, 오리아나가. 오리아나가 아주 너무 멋져하거든요. 이야, 저 안 죽네요. 티치! 오리아나가,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숙박 한 방 때문에! 자기가 레드 있나요, 지금? 저 1대1. 일단 죽었네요. 트위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리아나 자이라 쪽을 마무리 못했어요. 아, 이번 짬의 충격파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G도 어느정도 지금 뭐 싸움은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니달리 혼자만 살아남는 구도가 됐어요. 근데 MIG 이게 더 기분이 나쁜게 충격파를 안 맞은 걸 알아요. 옆. 근데 하타를 못 이겼어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걸 인지시켜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만약에 대박이 나왔더라면 이라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이 이거는 노포는 잘못했네요. 너무 빨리 갔네요. 여기서 이제 사과 선수가 브레이크 좀 밟았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딱 포지션 잡고 베인 잘 노렸죠. 했습니다만 끝까지 베인을 앨리스와 함께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동안에 트위치가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때릴 수가 있었고 근데 오리아나의 무슨 말도 안 되는 나고 자이라 속박에 한번 들어가요 트위치한테. 네 자이라 평타 한방 레드 모드 평타 한방 레드 1평타 사과 구워 먹고요. 하지만 이기질 못했어요. 네, 프로 선수의 과감한 베인을 잡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한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점멸로 반대로 말하면 지금 베인은 함정 카드고 오리아나 갔어요. 네 오리아나 템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자 이거 쉔 구이 없어요. 마이지가 쉔이 구이 오리아나 구워요. 오 MIG 오리아나가 놓고 시작하면 안되죠. 주딜이에요. 이제 쉔이 없단 말이죠. 2차 푸시죠. 이러면 밀었죠. 이건 바로 갑니다. 그때리 상황이 안 나오고요. 아, 베일 앞전면 안 하네요. 그렇게까지 하긴 지금 오리아나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위기죠? 자, 쉔 바텀 밀고 쉔이 일단 2차를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가 막 붙지 않았어요. 두개 없고요. 쉔고 클랜센더 자이라고 베일 잘 피했어요. 베일 잘 피했어요. 베일 잘 피했어요. 베일 잘 살았죠? 니가지 뭐야? 베일이 쳐. 어, 근데 캐넨 딜이 라샤의 궁극기가 속박이 지금 어쨌든 베인을 몇 번이나 살리고 있습니다. 어, 네, 억제기 밀려요. 억제기가 밀립니다. 네. 억제기를 먼저 민 쪽은 오히려 MIG 블리츠예요. 이야, 이니시에이팅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우리 방금 MIG 플레이도 정말 좋았지만 그 와중에 라샤와 이 그 백교 선수의 콤보 플레이가 어땠냐면은 이달리가 베인을 보니까 라샤 선수가 보고 대주면서 약간 고기만 패 스타일로 그쵸 베인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거의 스킬샷도 한번 맞춰주면서 네 야 몸으로 베인을 보고진 플레이가 바론 집에 갈 타이밍이다. 오리아나가 끊기면 안된다는 거 방금 저는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충격파가 이쪽은 남아있고 이쪽은 지금 캐넨의 궁극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 눈치 싸움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디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LG도 창딜 좀 나오네요. 지금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지금 약간은 안일하게 플레이해서 안 되게 까지 나샤 선수 잘리고 포킹 맞으면은 다 먹거든요. 어, 잘 넘어가는데 개인 체력 개인이 바로 넘어가셨네요. 창이랑 왜 창 덮은 거 맞죠? 어, 자,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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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싸, 베이 못 싸워요. 선고, 선고, 조냐? 뒤로 빠지면 그만. 자, 아, 야, 잘 먹였네요. 충격파! 체력 빼놓고. 그다음에 뒤로 빠지고 고치 맞았지만. 고치는 근데 오리아나 맞은 거 좋아요 지금. 와, 쉔이 너무 튼튼해요. 쉔이 지금. 쉔이 바로 버프까지 있는 챔피언들이 때문에 여기서 다시 차이 벌려버리네요. 미드 억제기 안 갈 이유가 없어요. 파워가 없거든요. 오리아나가 조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잘 큰 오리아나가 다 딜로 빌템. 투자를 했다는 거고. 자, 봤어요? 그 재미 톡톡히 왔어요. 복고 치고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혼자 아 라인이 안 좋네요. 이거는 자이라가 일단 혼자 맞고 나머지가 억제기 네, 판단. 네, 아까 파워 밀어놨거든요. LG가 쫓아가는 구도. 하지만 글로벌 구도는 LG가 지금 유리해요. 억제기를 먼저 밀리면서 약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 바론을 가지고 억제기 밀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내 피 때문에 좋은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베인이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선고 좋았고 근데 존냐가 약간 빠른 느낌. 그럼 나샤 선수가 죽을 듯 말 듯 시간 엄청 많이 끌었고요. 도발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순간 캐넨 점사에 여기서 오리아나 쿵
꽝. 이달리 전투 아웃. 궁 말고 일반 스킬로도 데미지가 구치를 썼지만 들어오지 못한 피엘 선수가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아이고 얻어맞는데. 이달리 챙이 안 아파요. 콜딜. 그러면서 은근히 속박 뒤에서 네. 나샤 괴롭히고 주고요. 나샤 어그로 진짜 잘 뺐죠 처음에. 저 쇼니 안 주는 이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그 오리아나의 실드 때문에. 네. 잘큰 오리아나 거는 실드라서 다 주문력에 투자한 오리아나거든요 이거. 자 낚시. 아 공으로 봤어요. 알고 있어요. 이달리의 지금 데미지가 아이템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죠. 자 레드 빼먹고 독턴이 먹은 것 같은데요? 독턴 공개 중력파 아, 미리 써놓고 앤리스 발사 위쪽에 물어버리고 야 아, 이거 쉐인 이렇게 먹었는데 잘 뺐어. 근데 아래, 아, 쉐인 너무 튼튼해요. 아래쪽 라인이 안 죽어요. 아래쪽 라인이 앞쪽 탱커 라인을 녹일 챔프가 없어요. 네 문도 이쪽은 벤, 벤이라든지 우리가 다 녹이는데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자 캐넨은 오리아나가 쫓아가고요. 공포 아 녹턴도 세요. 녹턴도 세요. 아론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 이거 잘 노린 거야. 잘 노린 거야 이거는. 오? 잘 노린 야 딜이 이거 그 와중에 딜이. 자 이러면 집에 가는 게 문제인데요. 베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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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이 니달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번개 질주 캔 탈출기 한정적이다 보니까 막 어? 어? 스턴 터지면 스턴 터지면 어 이거 아 근데 급습이 안 맞았고요. 중야 뭐라고 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캔은 탑을 지금 와드 다 있어요. 와드 다 있어요. 못 살아 못 살아. 이건 뭐 네. 이건 죽네요. 네. 갈 곳이 없어요. 네 갈 곳이 없어. 누가 내 새끼 죽였어. 어머니 일갈 베인이 그 와중에 어 베인이 뭐 클래스가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패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네. 혼자 죽진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무섭게 좀 잘하죠. 7킬 6데스 어쨌든 오버데스는 아니고요. 네, 호전적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MIG도 굉장히 잘 줬거든요. 네 그렇죠. 이 와중에 베인 노려주는데 어차피 우리가 죽느니 네 판을 잘 만들었습니다. 3스텝 스턴 꽉 급습 딜이 안 들어갔네요. 들어갔더라면 네. 깨알같이 또 여기 옆에 미니언들이 싸워주고요. 제압되었습니다. 억지기가 나왔습니다. LG는 억지기가 나왔고요. MIG는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바론 달고 있는 캔. 어 쉴드 벗겨지네요. 니들이 생각하면 안 아파요. 니달리 2킬 5데스. 바론 빠지고요. 아 쟤 너무 강력해요. 란두인 나오면은 쟤는 잡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보면은 네. 캔도 그렇고 니달리도 그렇고 한방 한방에 어, 힘을 쏟는 어? 센! 구치! 센! 센! 안 맞았어! 챈노봅니다! 챈구! 선고! 선고 대박! 트위치 벌어요! 선고 대박이에요 이거! 선고 대박 나면서 야 녹턴하고 잘 챈노봅니다! 아! 이러면 니달리는 도망가다가 잡혀요! 게임 컷이라요! 베이커드라키 한타지 집중력이 11킬이에요. LGI 뮤티 한타지 집중력 너무 좋습니다. 끝내겠는데요. 와 진짜 집중력이 많이 나오는게 캐네에 들어간 선고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그 와중에 크레센토까지 맞으면 사실 이거 베인 죽는거 아니냐. 침착하게 순정식기로 풀고 그리고 풀면서 그 와중에 충격파 끝까지 아꼈어요. 우리아나는 그렇죠. 넥서스 부서집니다. GG LGIB 팀이 MIG 블리츠를 상대로 1경기 가져가면서 네 1대0 앞서 나갑니다. 야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중간에 아직 위기도 있었어요. 네. 어찌나 네. 먼저 밀리면서 어 이거 까딱하다 지겠는데 싶었지만 그 와중에서 바론 가져가고 이득 굴려 나가면서 LGIB 이 팀이 지금 뭐 오늘 경기 3경기 모두 3연승이에요. 네. 야. 분위기 너무 좋고 뭐 어느 선수 하나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골고루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마지막 한타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사실 아, 되게 좋았거든요? 트위치가 풀고 와, 여기서 실드 받고 들어간 선고가 네. 대박이었죠? 선고 한 번에 조냐도 못 누르고 트위치가 네. 뒤쪽으로 여기서 트위치가 늦게 왔네요. 딜러스가 그렇죠. 너무 심했고 이게 트위치가 원래 같이 출발했었거든요. 그렇죠.
트위치 인벤토리 쉐네 실드 걸고 역파. 트위치가 마지막에 원래 같이 출발했었는데 템을 뭔가를 사느라 지브를 들렀다 왔습니다. 아까 사실은 트위치가 없어도 우리가 베인을 먼저 무조건 잡고 시작한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베인이 살면서 선고 한 번으로 또 케넬까지 잡히면서 그렇죠. 한타가 완전 꼬여버렸고 충격파를 끝까지 아끼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네. 써준, 또 오늘 크로 선수 활약이 너무 좋은데요. 네. 아, 미드 원딜이 네. 너무 강해요. 오늘 사실 원석 선수를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네. 네. 그 원석 선수가 니달리로 오히려 좀 이렇다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서 네. 솔킬을 그, 일단 했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LGM 이 팀 오늘 굉장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내기는 다르다. 네.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LGM 이 팀과 MIG 블리츠의 2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